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사주가 네. 항상 저희 집은 진짜 뭐 책을 많이 보시면서 참 많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인들도 오시고 막 그런데 정말 책을 옆에 끼고 살아가. 책이 없으면 못 사는 사주야. 그럼 뭘까? 나는 항상 공부. 물론 항상 정사가 그래요. 항상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국이 많았잖아. 우리가 또 그런 시대에 살았던 세대야. 그지? 네. 그래서 머리도 영특하고, 응? 솔직히 손재주도 좋은 사주가 태어났어. 근데 결과적으로 난 서방복이 없고, 예, 본인도 그래서 이혼했고잉. 맞지? 그러니까 사별든 이혼든 이별했잖아. 사별도 이별이에요. 그래서 남자복이 없다. 그래서 외로운 사주가 너무 명백히 태어났다. 그러면 내가 아이가 있으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지. 내가 아이가 없었으면 본인은 선생이 아니었으면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갔다. 좀 염불 냈다. 그래서 깨끗한 사주야. 본인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사주야. 이 말이 좋은 것 같으면서 뭔가 어두워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성찰하고 진짜 그냥 절에서 빌어가는 여성 사주를 갖고 태어나셨어. 그 사주가 내 남자를 가졌으니 이별을 해도 사별을 하게 되고 또내 자식을 또 낳았잖아. 보고 있자니 자식들이 좀 이렇게 잘 풀리진 않을 거야. 왜냐면 내가 가질 수 있는 복이 그닥 크진 않거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책이 내가 말한 그 책은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어떻게 보면 그냥 염불 내는 책이야. 난 염불하는 사주가 태어났어요. 근데 염불하는 사주를 타는데 나는 왜 시집을 갔어요? 그럼 처음부터 그거 하면 안 돼. 막 따지시는 분도 있어요. 뭐 인간 굴레가 그래. 그렇게 강하다 이거지. 항상 운명은 나무와 같아요. 내가 설명을 가끔 많이 하는데 이 가지가 다내 인생이야. 이 가지 타면 내가 여성일 수도 있고, 이 가지 타면 내가 다른 걸 수도 있고, 이 가지 타면 내가 선생일 수도 있고, 이 가지 타면 내가 결혼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했는데 그렇다고 자식 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또 하나 내가 자식을 바라본 눈에서 많이 아픔을 봐야 돼. 그래서 여기 지금 보자. 또 40살이구나. 나는 거의 개띠. 40인가 했어. 이 사주도 이혼했고, 그죠? 근데 이혼을 결혼을 몇살때 했어요? 24살인가 5살 때. 왜 이렇게 빨리 보냈어? 그 집안이 조금 안 어울려서요. 안 하기를 원했어. 그런데 막상 하고 보니까 귀한 아들이고 너무 그냥 의하게 키운데다가 집안이 의사 집안이니까 우리랑 너무 안 맞아. 자기네가 뭐 사랑으로 극복한다더니 살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사랑으로 극복한대. 애기 3개월 때 데리고 나왔어요. 내가 데리고 나오지 말라는데 굳이 데리고 나오겠대. 그래서 제가 한 13년 키우다가 이제 지 엄마한테 갔어요. 바로 옆에 살아요. 아, 얘가 아들이구나. 본인이 키워줬어? 한 12년. 12년? 지금은 이제 엄마가 키우고. 그 시댁에서는 뭐 아무런 간여를 안 해? 3개월 때 나왔어요. 10원도, 이자료도 10원도 안 받는 대신 애기 키우는 거로 굳이 애기를 데리고 나오겠대. 지금 이혼한 지가 얼마 된 거야? 지금 걔가 17살이니까 거진 17년, 그죠? 3개월 때 3개월 나왔으니까. 떠났으니까. 한 16년. 이 딸은 그러면 두번 시집은 안 가? 아니 왜 남자를 안 만나는지 두 요즘은. 번 시집 안 가. 걱정될 거야, 그게. 죽겠어. 지금 문제가 딱 그거야. 그냥 보니까 이 딸이 일단 상처도 상처지만은 아들 보고 산다는 거로 마음을 접었다라고 비춰. 그리고 결혼에 뒤였어. 그리고 너무 일찍 시켰고. 그리고 사주에 내 신랑이 그냥 말 편하게 할게요. 항상 불편한데 엄마도 신랑을 갖지 못했지. 사별했잖아. 내가 원하지 않는 이별이었겠죠. 사별은. 근데 딸도 비슷하게 팔자를 타고 났다. 그래서 혼자 살 사주가 크다.
나도 자식을 가졌지만 엄마는 뭘 정 안 했어. 아, 전 이제 딸이 셋이니까 제가 이제 누구 만나고 다니면 안 되잖아 애기들한테. 그래서 그냥 키우라고 키웠지. 열심히 키웠죠. 비슷한 색깔이다. 네. 근데 내가 봐도 이혼한 지가 언젠데 여태 남자 안 만나. 나 이해가 안 가. 요즘 젊은 애가. 내가 봐도 똑같다. 네. 네? 네. 넌 왜 시집 안 가니? 나 시집 안 가. 관심 없어. 그냥 혼자서 살래. 여기가 굳었어. 그게 문제라고 하면은 네. 제가 이렇게 그 문제를 내려놓으세요. 왜냐면 이따 시집 안 가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애기 셋 데리고 앞날에 남자도 없어. 근데 얘는 저기 뭐라 아, 잊어버렸다. 왜? 아니 이제 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혼도 하고 재혼도 하는데 이렇게 사니까 나도 혼자 사는데 이렇게 혼자 사니까 답답해 죽겠는 거야. 근데 지금 이혼한테 10원도 못 받았거든요. 지가 10원도 안 받는 대신 애기를 키우겠다 해서 데리고 나왔는데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냥 애하고 그냥 겨우겨우 먹고 사는 거야. 아주 힘들지 생활이 둘이. 내가 그냥 딸이라고 해도 말 편하게 나올게. 네네. 이 딸 자체에서 한 가지 병이 있어요. 네. 그게 뭘까? 마음을 다쳤을까? 뒤였을까? 역시 맞지 그것도. 네. 정신적인 건데 남자는 육체 속는 거 싫어해. 그런 얘기는 딸이 엄마한테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고 하기 힘든 얘기일 거야.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네, 네, 내가 그게... 무섭게 키워가지고 그런 속마음을 참 이해 안 해. 왜냐면 남자하고 이제 몸 속는 것 자체가 안 돼. 그렇다고 뭐 여자하고 와서 여자 성향이라는 건 저는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이미 그 이성과 어떤 성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고 네? 거기에 대해서도 아이를 낳지만 네. 그래서 남자에 대해서 질색하게 됐어요. 네. 네? 그래서 남자가 자체가 싫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야. 네? 딸도 마찬가지로 자식을 낳았지만 본인처럼 네. 네? 비슷하다 했잖아. 네. 네? 뭐가 비슷할까? 딸도 마찬가지로 네. 수양하는 사주가 강해. 좋게 얘기해 준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자기 수양을 지가 하고 살아가는 거야. 애 하나 안고. 뭐 스님들은 애 없습니까? 애 있으면서도 절에 들어가잖아요. 네. 하지만 그 저러다가는 소리는 아니야. 네. 엄마와 같다 라고 하면은 내가 마음이 이랬으면 네. 내 딸 마음도 이럴까 라고 생각하면 돼. 어? 그걸 어떻게 딸을 내 생각대로 내 딸이니까 얘가 외롭지 않을까. 이제 시집을 가야지. 응? 그래야 더, 응? 더 당연한 부모 생각인데 그냥 나와 같다. 나를 돌아보고 얘도 그런가 보다 해서 좀 다른 방향을 생각해주고 도와줄 수 좀 도와주고 하는 게 낫지. 절대 시집 안 가요. 아무리 능력 있고 좋고 착한 사람 나타나도 안 가. 왜? 상처가 크다? 맞다. 네. 그 상처가 정신적 상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상처도 강하다. 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남자하고 안고 만지고 부드럽게 안는 거 부부의 기본 아닙니까? 너무도 중요한 거고. 그죠? 그것이 안 돼요. 딸이. 알겠어요? 갈 것 같아서는 벌써 갔겠지. 15년이나. 안 돼. 남자하고 살 못 섞어. 그것도 여자 성향이란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 줄게요. 남자가 고자라고 하죠? 되지 않은 사람을. 네. 성은 불구자라고 하잖아. 네. 그분은 장가 가겠어요? 지금 사귀는 사람은 없나요? 없어요. 그 애는 어때요? 이 아이 자체도 정말 명백하게 예, 그냥 뭐 편모 편부라고 해요. 양쪽 부모에서 묶음 사주면 정확하게 태어났어. 아, 네. 그러니까 너무 명백하게 태어났다 보니까 예, 진짜로 얼마 안 돼갖고 언제 헤어졌다고 얘기하는 3개월 그죠? 네. 그럼 100일이야 네, 네. 100일 안 돼서 그냥 찢어진 거야. 네. 근데 이 아들은 머리가 좋아요. 네. 아직 어리지만은 지금 17이네. 그래도 뭐 어린 건 아니네. 네네. 머리는 좋은데 얘가 중심이 흐려. 맞아. 그런 거 있어. 네네. 그리고 마음이 여려. 맞아요. 왜? 우유부단해. 그래서 참 남자아이지만 걱정일 거야. 왜냐면 악착같 특히 없고 어딘 게 큰 욕심을 낼 줄도 모르고 욕심.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자기 감정 표현이 정확하지 않고 항상 흘러가면 그냥 흘러가나 보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흐릿한 사주야. 그래서 그냥 항상 옆에서 지켜봐 줘야 돼. 아이는 똑똑한데 그 똑똑함을 갖다가 예,
써먹지 못해. 그리고 얘 또한 오늘 점사가 그냥 밝진 않아 솔직히 얘기해줄게. 얘 또한 아직 어린애지만 가정을 갖고 살아가기 쉽지가 또 않은 사주로 갖고 태어났어. 그러면 어떻게 그다 얘가 가정을 아예 못 갔냐? 아니야. 가지려고 하면 엄마처럼 또 일찍 가지면 얘도 일찍 깨져서. 네. 예, 정말로 늦게 가야 돼? 응? 늦게? 늦게 가야 돼. 진짜 늦게 가야 돼. 또 오늘 자꾸 점사가 다 비슷해요. 네. 얘도 진짜 늦으면 언제요? 하면 얘도 50 돼야 돼. 50대면 장가 갈 수 있겠어요? 못 가면 말아야지. 하지만 그때 가야, 그 전에 가면 다 X야. 내가 조금 전에 앞전 점차도 비슷했어. 응? 아마 맞췄을지도 모르겠지만 비슷했어요. 네. 근데 지금 경찰대학 가려고 공부하고 있거든요, 지금. 얘가 만약에, 네. 좋아요. 경찰대학에 가서 관을 쓴다면, 네. 내 얘기는 다 빗나갈 수도 있어요. 네. 그걸로 다 떼어지거든. 네. 그게 무겁거든. 그 관이라는 게. 내가 항상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힘들어. 경찰대학. 그래서 팔자에 내 직업이 없다. 내가 그냥 몸을 담그는 것도 항상 흘러다닌다. 성실은 할 수 있어요. 엄청 착해. 예, 맞아요. 성실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약지 못하고 독하지 못하니까 항상 이용당하다. 실망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네. 자기가 깨달았을 때 이미 난 떠나고 싶을 때야. 그래서 항상 내 자리가 편치 않다. 응?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이 삭막하잖아요. 거기에서 살아가기엔 너무 약하게 태어났다. 그래서 내가 항상 옆에서 봐주고 있다, 부모가 하는 거고. 얘가 관을 쓰면 참 좋은데 관운이 아예 비치지 않아. 빌어 수 있을까? 없어. 그래서 예. 하지만 뭐 도전해 본다는 거는 저는 뭐 찬성해요. 얘가 만약에 군대를 가잖아. 네. 예? 네. 그러면 말박을 하래. 그냥 말박. 직업군. 근데 제가 13살까지 키우면서 엄청 엄하게 진짜 공부를 진짜 반에서 6학년 때까지 1, 2등을 놀리치지 않죠. 그렇게 모범생으로 키워놨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혹시 젊으니까 재혼할 수 있다 싶어서 제가 엄청 우리 자식 키우듯이 그렇게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이 그렇게 엄하게 키웠어요. 근데 이제 엄마한테 간 지 지금 3년쯤 됐는데 엄마한테 가면서 엄마가 직장 다니니까 아무래도 애가 저한테는 매일 이렇게 있던 애가 거기서 좀 풀어졌겠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약간 우유분단하고 애기가 약 여려가지고 좀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직관에는 경찰대학 가겠다고 공부를 하는데 가는 이 딸질 않아.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신경도 안 쓸 텐데 애기한테 차라리. 네. 그래서 기회는 딱 하나야. 군대 가면 그냥 말 박으라. 왜냐면 말은 들을 수 있는 아이니까. 알았죠? 네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시험은 없어요. 관은. 군대는 시험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끌려가는 거잖아. 네. 그래서 이 학년 나는 공육으로 안 갔으면 좋겠고. 네. 얘가. 네. 그분도 약하니까. 네. 네. 현역으로 간다면 거기서 지원해서 화사관으로. 네. 들어가서 있으면 정말 내가 말한 전단은 다 빗나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경찰대학교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냅둬요, 우선. 냅둬. 네. 열심히 하는 걸 갖다 알릴 필요 없어요. 야, 너 점쟁이가 너 안 된대, 임마. 이래, 네. 이러면 그럼요. 그걸 누가 믿어? 그럼요. 그죠? 네. 열심히 하는 자세는, 예, 또 실패도 또 얻어지는 것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쪽으로 가서 열심히 하다가 아니면 군대 가면 얘가, 그죠? 또 그쪽으로 또 생각을 바꿀 수도 있잖아. 열심히 하는 것은 말리는 게 아니야. 또 관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더 말려서는 안 되는 거지. 대박. 너무 엄하게 키워서 이제 애가 다 부진 맛이 없고 열이 되게 여려가지고 그냥 아휴 좀 그런 다 부지게 키워요. 엄마가 자식들을 엄하게 키웠어. 너무. 근데 저는 딸 중에 큰딸하고 이렇게 좀 잘 안 맞아요. 대화가 안 되는 건 큰딸하고만 대화가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같애? 실망을 해서 그런지 얘도 나를 피하고 저도 얘를 보면 잠수를 하거든. 똑같아서 그래. 둘이 부딪혀요. 똑같으니까 부딪히는 거야. 나랑 똑같은 자식이기 때문에 안 맞아. 네. 셋 중에. 아세요? 네. 똑같아요, 본인이랑. 그래서 지금도 똑같이 살고 있어요. 솔직히. 네. 알죠? 그래서 그냥 나라고 생각하고 딸을 봐. 내 생각이 어땠었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지금 본인 시집 안 가고. 그러니까. 아니, 후회돼?
이제 나는 이제 내가 편하자고 갔으면 더 후회됐을 것 같아. 애기들 못. 얘도 갔어. 그럴 수 있어. 그래. 이제 무슨 말인지 알죠? 네네. 생각을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야 네. 딸과 섞일 수가 있고. 네. 예? 그 얘만 보면 화가 나는 거야. 아 그러니까. 화가 막. 가뜩이나 내 신랑도 없고 그래. 뭐도 없고 기댈 데도 없는데 엄마가 나만 보고 화내면은 얘는 어따 기대냐? 그러게 말해요. 그런 거 알면서도 얘가 내 인생 망가뜨린 것 같아.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얘가 이혼함으로 해서 내 인생까지 잘못된 것 같고 막 그런 생각.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네. 예? 네. 결혼은 이 사람이 한 거고 이혼도 이 사람이 한 거지. 네. 당신 인생 망친 건 없어 거기에. 네. 물론 마음이 아프겠지. 네. 그 생각 자체는 삐뚤었다는 거야. 그럼 아버지 돌아가신 게 얘 인생 망친 거예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너무 내 일찍 갔다. 그죠? 그리고 또 거기엔 또 엄마 의견도 있었을 거고 충분히. 아니 전 반대했어요. 엄청 반대했어요. 근데 갔어? 네. 아니 뭐가 집안이 맞아야지 그게 뭐가 이루어지고 그 살 자기는 처음에 몰라도 살다 보니까 너네는 아빠도 없고 그 아들이 의하게 키우다 보니까 너네는 아빠도 없고 너넨 돈도 없고 이런 식으로 자극을 하니까 엄마가 혼자 사니까 될 수 있으면 이혼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다 나중에는 자기가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냥 어쨌든, 한마디 하면 엄마한테 그대로 전화해서 그대로 얘기해. 한마디 하면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얘는 이제 장녀라 내가 엄하게 키워서 좀 굉장히 저 강한 애인데 그쪽은 너무 의하게 키워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처럼 해야 되는 거야. 너네는 돈 없지. 너네는 뭐 아빠 없지 이런 식으로. 집을 비교해도 아니다 진짜.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 자기가 죽을 것 같아. 잘 나왔어요 어쨌든. 어쨌든 이제부터는 내가 딸한테 뭔가를 해주고 뭔가를 해줄 수 있다. 뭐 돈을 주겠어. 뭘 주겠어. 네. 예. 그냥 기댈 수 있는 가슴을 내밀어 줘. 대화라도 통하자. 그냥 내 마음이 이랬으면 얘 마음도 이런 거야. 내 마음이 이랬으니까 네 마음이 이렇게 살아야지는 어거진 거야. 그러니까 두 딸한테는 좀 얘도 지금 한 아이의 엄마고 네네. 이혼했고 충분히 아팠고 내가 또 아까 그랬잖아요. 정신보다도 몸에서 더 안 받아준다고. 얘 남자랑 스치는 거 자체가 싫은 자주야. 지금 그렇게 돼버렸고 그러면 결혼을 하고 싶겠어요? 내가 성 불구인데 네. 남자면 내가 여자를 생각하겠어? 안 한단 말이야. 근데 그래서 저도 모르게 두 딸한테는 말도 막 안 나가고 속 한 번 썩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딸한테는 저도 모르게 쌀쌀 맞게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맨날 어긋나. 그러니까 애가 네. 빨리 시집까지 그래서 엄마도 한 말 했다고 했던 거야 아까 그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기가 스물구녕이 거기였던 거야. 맞아요. 잘못 들어갔지.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엄마도 일주일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왜냐면 둘째 딸, 셋째 딸은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니고 그랬는데 이 딸만 은근히 좀 틀려 다른 딸에 비해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제가 그런 걸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랄까 똑같은 말을 해도 얘는 편애를 약간, 했구만. 네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이 했어. 인정하죠? 네 인정해. 지금 들으니까 그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거기를 탈출을 생각한 것 그래.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라도 조금 느꼈으면 네. 이제부터는 가슴을 좀 내밀어줘. 알았어요? 이제 알겠어요? 지금도 좀 어려운데 이게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노력해. 그렇게 해줘야 돼요. 어려우니까 노력해야 되는 거야. 쉬우면 왜 노력하겠어요? 불쌍하잖아 솔직히 얘기하면. 엄청 불쌍하죠. 그렇죠. 엄청 불쌍하면 불쌍하다고 안아줘야지 왜 그걸 또 더 밀어내. 어디 가서 숨을 쉬냐? 안 그래요? 사는 것도 힘들어. 난 이렇게 얘기해요. 낳았다고 다 부모는 아니야. 네. 아닌 부모들도 되게 많아. 이 자리에 앉았다면 별 부모 다 있어요. 네. 나도 내 부모를 나도 좋아하지 않거든.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정말 컸는데 내가 하도 듣다 보니까 더한 사람들 얘기 듣다 보니까 그래서 내 부모가 좀 낫다. 이런 생각도 들어와. 그렇다고 본인이 또 그런 부모는 아니야. 하지만 편애한 건 인정하죠. 네. 그죠? 탈출구가 됐던 것 같아. 지금 누가 제일 아파요 여기서. 이 딸이 제일 아파. 제일 아프죠. 그죠? 네. 그러니까 본인 엄마잖아. 아직까지 내가 보기에는 싱싱해요. 무릎만 관리 잘해. 관절이랑. 가서 그냥 제대로 안아주고. 이 손자는 예, 이렇게 같이 은혼도 해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엄마가. 그러니까 야, 군대 이 딸도 내가 키울 때 무섭게 키워서 나한테 얘기를 안 하고 손자도 내가 무섭게 키워서 그러니까 한 번도 딸을 이렇게 한번 셋다 안아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난.
대한민국 부모 중에 빵점 부모네, 빵점 부모. 네네. 그냥 무조건 그냥 내가 할 것만 딱 부모로 사고 저는 이제 아기가 어릴 때 죽었잖아, 아빠가. 5살, 7살, 8살 딱 앉혀놓고 3월에 지난 딱 그날 나도 복이 없어 남편 잃었고 내가 너네들한테 내 부모로서 최고의 노력을 할 테니까 너네도 네 공부에 대해서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3월에 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야. 한 번도 안 앉혀준 적이 없어. 그래서 지네 열심히 공부하고 하지 말라 해도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네가 다 나오고 근데 있다면 약간 어긋나는 것 같아 자꾸.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편애한 건 사실인 것 같아. 그래 그것도 네. 커요. 하지만 그것도 크지만 이따 사주에도 그게 들어있기 때문에 했으니까 이제라도 알았으면 이제는 인정해주고 또 내 마음을 돌이켜보고 내 딸도 이렇게 했구나라고 또 헤아려주고 알았어요? 네. 그러면서 가세요. 그리고 이따는 시집 안 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시집을 문제가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알았어요. 시집 또 갔다가는 큰일 나요. 그리고 가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이 손주는 반드시 나랏밥을 먹여주면 좋으니 관우는 약해도 네. 예, 이 관에서 불려가는 거잖아. 네. 거기서 지연해도 될까 말까야. 그러니까 운동 좀 시켜요. 네. 알았죠? 운동 좀 시켜서 군대는 운동 잘하는 애들 뽑아가요. 알았죠? 화사관은. 예, 거기서도 뽑혀간단 말이야. 알았죠? 가부터 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운동 좀 시켜. 네. 머리는 좋으니까 운동이나 시키고 군대는 불러서 가면 기회다 하고 거기 그냥 박아줘. 알았죠? 근데 누가 줄매 쓴다고 한번 손을 보라는데 볼까요 말까요? 누구요? 우리 딸을? 아니 저요 저. 아 본인? 응 그냥 졸라서 볼까 말까 망설이는데 그분이 호랑이 딸이라고. 내가 그냥 항상 나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보단 둘이 낫다. 네네. 네. 나도 그런 주의거든. 네. 예, 저도 언젠가 장가 또 갈 겁니다. 네. 예, 외로워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니고. 저요? 혼자 늙고 싶진 않아요. 아니 저요. 아, 네. 근데 냉정한 얘기 해줄게. 혼자 다니게 나. 아니 선 봐봐. 봐도 이어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또 봐도 이어지지 않을 거야. 혼자 사는 탈자. 너무 강해. 그래서 그냥. 그래도 난 보라고 하고 싶어요. 네. 한번 봐봐요. 또 네, 그냥 아쉬움이. 호랑이 띠가 맞나? 응? 호랑이 띠가 맞나? 근데 저랑 띠랑? 저는 쥐띠인데? 두 살 어리던데? 띠도 궁합 보지는 않습니다. 아, 할아버지가 네. 맞네 안 맞네 보는데 어. 어떤 남자도 본이라고 안 맞아. 네. 아, 그래. 남자가 남자를 어떻게 좋아하냐?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 거야. 네. 대신에 맞나 봐. 그리고 꼭 내 신랑이 아니더라도 벗으로 볼 수는 있잖아. 안 돼. 아니 보수적이라 안 돼 완전. 아 그럼 근데 보수적이 안 되는데 결혼하면 되냐? 더 안 되지? 그러면 하지 마. 그런데 하지 마. 너무 담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네네. 담은, 알았죠? 네. 아무리 중사이라도 다 머리 깎고 절에 안 들어가고요. 네. 대통령이라도 다 대통령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죠? 내가 혼자 살게 강행해서 다 그렇게 요령껏 살면 돼. 조금 돌아가더라도 꼭이 내가 내 옆에 끼고 살지 않더라도 유하게 보고 살면 돼. 좀 연습해. 그 연습을 또 누구한테 해야 돼? 딸한테도 좀 이제 유학에 하는 연습을 좀 해. 알았죠? 저 뭐 하나만 물어보고 싶은데요. 남편이 죽은 지 오래됐으면 그 천도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때 안 했거든요. 그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천도는 무당은 이렇게 얘기해요. 안 했으면 무조건 해라. 와. 당연하죠. 저희같이 무당들은 알 걸 알잖아요. 네. 느꼈고. 네. 당연하죠. 나는 내가 저도 딸이 하나 있어요. 내 딸한테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죽으면 꼭 천도해줘. 모세 귀가 닳게 얘기를 해줬거든. 네. 걔는 반드시 아니 제사. 네. 천도 얘기도 했지만 제사. 꼭 지내줘. 꼭 지내줘. 제가 다른 거 몰라도 그거 항상 했어요. 제가 잘한 건 없어도 아마 제가 죽으면 걔 그냥 평생 나 제사는 잘 지냈을 거야. 너무 못이 박히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귀엽게 얘기했어요. 대신 막 무겁게 얘기 안 하고. 그럼. 내가 죽으면 돌거 아니야. 아 제사 지내기 귀찮은데 아빠가 자꾸 그때 생각날 거 아니야. 근데 천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아니까 당연한 거야. 그리고 잘 천도가 돼야 네? 천도에서 대접을 받고 가야 길을 잘 갈라져야 자손들이 편해요. 그래서 지금 천도가 안 돼갖고 자손이 지금 뭐 잘 안 됐다 그 소리는 아니야. 네. 하지만 내가 안 했고 내 마음에 걸리면 저 하나만 더 둘째 딸이 꿈을 꾸면요? 같은 날 꿈을 똑같이 꾸거든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같은 날 할머니가 나오면 나도 나오고 우리 신랑이 나오면 걔는 아빠가 나오고 그건 또 왜 그런 거야? 어떻게 그렇게 꿈이 똑같아요? 뭐 그게 꼬지 뭐 같이 꼭 미스테리한 질문은 아닙니다.
네. 그런 집안들도 많이 있어요. 네. 한 집안에 있기 때문에 네, 조상들을 볼 때는 네. 뭐 한 식구가 다 같이 굴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매일은 아니어도 네. 또 항상은 아니어도 그래서 그게 뭐 이상한 건 예지몽은 아니고 네. 그냥 보는 거예요 같이 집에서. 아니 엄마 나 전화해서 오늘 아빠 본 것은 저도 꿨고 또 며칠 있다 할머니 저희 엄마가 나오면 엄마 나 어저께 할머니 꿨고 왜 같은 날 같이 그 상대가 똑같아. 너무 놀란 거예요. 꿀 때마다 똑같으니까 그게. 그건 우연이겠지만 네. 예,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그게 뭐 크게 뭐 문제가 있어요 뭐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서 뭐가 흉살이 있었고 흉이 있었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네네. 그죠? 네네. 조상이 흉하게 보이는 거는 뭐 위험한 거니까 서로 같이 봤으면 더 조심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죠? 내가 보기에는 그걸 위해서 뭐가 흉이 같다고 그렇게 비치진 않아. 그리고 그렇게 끌 수도 있어. 그게 무슨 우리가 뭔가 뭐 잘못돼서 그런 것은 아니야. 알았죠? 네. 아까 또 얘기했지만 천도는 내 마음에 걸리지 않게 내가 여유가 있든 없든 약하든 크든 해줄 수 있으면 그러니까 해주는 게 맞다. 여태 오래된 죽은 지 오래됐는데 한번 해주고 싶어도 계속 살다 보니까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렇죠. 뭐 애들 세 키워나고 안 돼. 또 큰딸 이래서 또 힘들어. 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태껏 밀었는데. 밀지 말고 나중에 한번 연이 닿아서 네. 또 생각이 닿으면 이렇게 하세요. 네. 아셨죠? 네. 그럼 저는 그냥 무당들은 당연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한 거고 또 그래야 자손들도 편하고. 자손은 계속 손주도 자손이에요. 네. 돌아가시면 여유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네. 보살들이라고 다 그 손대기가 비싸다고 해서 막 하지 않아도 없으면 없는 대로 해줘요. 알았죠? 내 마음에 걸리면 하라는 뜻이야. 네. 해달라는 거고, 그 남편이 자꾸 빛을 듣고 많이 비추는 거는 당연히 그런 뜻일 수도 있어. 그래서 조상이 해를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해를 하면 안 되지. 애기들 셋 조그만 걸 놓고 죽었는데. 그러니까 해야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걸리면 해드리고 지금까지 해야 하지 않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주고 천도해줘도 되는 거야. 알았어요? 네. 뭔 말인지 알죠? 생각을 항상 거꾸로 뒤집어보지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어쨌든 딸도 내 마음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아 보던 건 줘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은 네. 절대 말 바꿔주면 좋고. 네. 네. 관원이 약하니까 이거 경찰청은 좀 쉽지 않다. 그럼 지금 진로를 경찰관 말고 일반 대학으로 가야 되나요? 아니요, 경찰대로 보내세요. 그거 해도 안 되면 지금 서울대 가는 만큼 해야지 경찰대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보내보라고. 내가 보면 된다 소리 안 나와. 솔직히 점사에는 안 나와도 자꾸 그 길을 파괴해야 군대 가서 말이라도 박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엄마가 여유가 있어서 뭐 학원을 대주는 것도 아닌데 지 혼자 공부해가지고 할머니가 더 잘 알지 지 엄마보다 오래 키워서. 근데 경찰대가 굳이 가겠다는 거지. 똑똑은 한데 얘도 그렇게 보기 하지 않으니까 그건 관을 씌워줘. 네. 아시죠? 네. 제복 입으면 그래도 내가 말한 점사는 다 빗나간다. 알았죠? 네. 하여튼 거기까지 무릎 조심하시고. 알았죠? 살이 너무 많이 쪄서 더 아파. 살 빼? 네네. 알았죠? 네. 아 너무 뵙고 싶었는데 너무 아, 제가 그래요? 유튜브를 굉장히 자주 보고 다녀요. 아 그러세요? 반가워요. 네, 친구들한테도 많이 얘기해. 아 고맙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니 당연히 누르고 볼 때마다 누르고 이미 네. 옛날서부터 구독돼 있죠. 아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아무튼 소개팅 해봐. 네. 그래서 띠를 알아가지고. 아니야 나쁘진 않아 그 상대. 근데. 근데 내가 마음이 이어지진 않는다. 맞아. 근데 그냥 유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좀 만나도 보고 뭐도 해보고 친구도 보낼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세상에 그렇게 문을 닫고 살 필요는 없어. 근데 만날 것 같으면 34세 혼자 돼서 여태 혼자 있었겠어. 그지? 그래도 해보세요. 네네. 내가 보기엔 아직까지는. 살만 빼면 얼굴은 팽팽. 그래요? 네, 미인이고 미인이야. 아휴 감사합니다. 멋쟁이고. 아 감사합니다. 진짜 아, 미인이 멋쟁이야. 아 그래요? 살만 빼봐요. 진짜 네. 요즘 트렌드에 맞게 세련됐고 나에 비해서 절대 안 들어 보여. 네. 살만 빼면 20년 동안이야. 아, 아 진짜요? 네. 똑똑하시고. 알았죠?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연이 되면 뵐게요. 네네. 아유 다리가 아파서 이렇게 앉아서 죄송해요. 아유 괜찮아. 아유. 또 봬요. 네네. 이제 멀리 안 나갈게요.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